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공기, 음식, 휴식, 운동과 같은 것들이죠. 이와 같이 당신의 영적 생활에도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성경 공부,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첫째 원칙, 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하는 영적 체험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둘째 원칙, 성경 공부. 우리는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을 돕는 영혼의 양식은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원칙, 순종. 그리스도인이 계속 성장하는 마지막 비결,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 배운 영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 기도, 성경 공부, 순종이라는 것,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